심혈관 계통도 있지만은 또 당뇨병도 있었고 또 후두염도 있었고 예, 각종 질병이 많았어요. 그리고 김일성도 마찬가지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 텔레비전의 은정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이어서 우리 김형수 선생님을 다시 한번 또 모셨는데요. 구독을 하시는 예, 여러분들께 또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로 예, 예. 또 예, 이어가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 이번 시간에는요, 김일성 종합대학을 졸업하셨으니까 만청산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네. 6년을 근무했는데요. 예. 이 만청산 연구원에 근무하는 것도 예. 처음에 배치받는 게참그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 김부자들의 건강장수연구기 때문에 예. 우선 토대를 또더 봐요. 파초까지 봤다면 십초까지 보고 막 이러는 예. 거죠. 그러니까 촌수를 더 따져보고 예. 더 중요한 거는 감염증이 있나 하는 걸 확인하는데 건강 네, 상태. 분기마다 체크해요. 그래서 예. 남산 진료소가 예. 있어가지고 검진하게 되는데 예. 그때 가는 것도 제가 대학 기간에 체온 중 북한은 체온이라는 게 이제 10점 채점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대학 전 기간이 9점 10점. 대학 한국은 A 플러스 B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북한은 그때 체온 중 하면 9점 10점이에요. 그래서 체온 중만 대학 전 기간 맞아야만이 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진짜 저도 그 연구소에 가려고 입학하자마자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근데 어쨌든 실력이 성적들이 좋은 사람을 해서 뽑았는데 그때 제가 그해 이제 저희 생리학과에서는 두 명이 갔거든요. 생리학과가 의학의 우학의 기초과학이죠. 기초과학이라고 하셨으니까 그쪽으로 어쨌든 네, 가게 되신 갔죠. 예. 거네요. 저희 연구소에는 실이 8개 실이 있습니다. 근데 북한은 비밀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제 이 연구소의 실 명칭을 외부에 발설 못하게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1실, 2실, 3실에서 8실까지 있는데 1실은 검정 분석 연구실이고 2실은 제가 있던 실인데 식품 보약화실이었어요. 예, 식품 식품 보약화. 보약화. 예, 그게 웃기는 게또 뭐냐면 제가 한국 왔을 때 아, 나도 취업을 북한에서 하던 거 그대로 해야지 해가지고 제가 네이버 검색에 또 다음 검색에 다 쳐봤어요. 다 쳐봐도 식품 보약화인데 검색어가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상한데 왜 없지? 그래서 보니까 북한서만 만들어낸 말이었어요, 그게. 그래서 지금은 검색하게 되면 제가 쓴 글들이 진짜 무지 많아요. 제가 북한에서 그 관련된 연구를 하던 것들을 제가 인터넷에 올린 게 있기 때문에 식품 보약화라고 치면 있습니다. 근데 이 식품 보약화는 뭐냐면 하루 세끼 먹는 모든 음식이 거저 음식이 아니라 약화된, 한마디로 보약처럼 쓰여지는 우리 그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약선이라는 말이 있어요. 약선. 그리고 동화식품이라는 게 있거든요. 동화식품. 그런 유형이 되는데 김정일은 건강상에 이제 좀 문제가 많습니다. 가장 큰 병이 심혈관 계통도 있지만은 또 당뇨병도 있었고 또 후두염도 있었고 각종 질병이 많았어요. 그리고 김일성도 마찬가지로 또 당뇨병, 심혈관 계통도 있지만 또 콩팥이 나빴어요. 그래서 유전이었나 보네요, 수술까지 했잖아요, 김정일. 김일성은. 그 관련된 병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식품보약사실에서는 어떤 음식들을 이제 식재료로 만들 때 그런 병을 예방 혹은 치료할 것인지 그런 걸 연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맡았던 파트는 저는 가금류를 기본했어요. 가금류. 가금류는 운공목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운공목장 나가서 짐승 운공목장이 뭐예요? 운공목장이 이제 북한에서도 비밀스러운 목장인데 안주군하고 그다음에 저 순천, 개천 그 사이에 안주, 안주 순천, 시장, 예, 개천 이 그렇죠. 사이. 예, 그러니까 평안도, 그 평안남도 거기에 뭐 있냐면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안주 거기에 이제 그 운곡목장, 운곡지구라고 하는데 일곱 개 리가 지금 포괄되는 그큰 면적이에요. 거기 이제 무장성원들이 그 일곱 개 리라는 공간을 다 보유하고 있어요. 이제 보유하고 그 안에서 목장이 있는데 목장에 가공류부터 해가지고 없는 게 없습니다. 꽁, 뭐 이런 것들. 그 낙타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어요, 과연. 그렇게 큰 이제 거대한 운공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김일성, 김정일, 지금은 김정은의 먹는 가공류를 만드는 그런 목장이었습니다. 그 목장에서 제가 나가서 이제 그 제품들을 생산할 때 어떤 사료에다가 약초를 먹였을 때 고기라든가 우유라든가 그러니까 알류에 그 성분이 들어가게 하는 그 연구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연구하는 과정에 김정일한테서 감사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랑은 아니고 지금은 좀 수치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 제가 녹조 계란이라는 것을 제가 했는데 그게 뭐냐면 계란도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일본은 씰렘 계란이 있어요, 씰렘 계란. 예, 그거 다 건강에 좋은 거죠. 그리고 중국은 이제 내륙이 많다 보니까
갑상선에 이제 걸릴 수 있는 게 요두 부족증이 있으면 걸리거든요. 갑상선 관련된 병이. 네. 그래서 그 중국은 요두 계란이 있어요. 요두 계란.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지금 세계적으로 계란에 관련된 건강 계란의 특허를 받은 나라들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걸 만들려면 그 나라 특허를 사다가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만든 특허나 같은 거는 녹조 계란인데. 네. 녹조 계란. 녹조 계란. 예. 녹조 계란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해조류 있잖아요. 해조류인데 예. 우리 몸은 미역, 다시마 예, 말고 예. 바다에는 사람이 먹지 못하는 해조류도 많아요. 네. 근데 그 해조류가 먹을 수 있는데 세포벽이 두꺼워서 못 먹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사료에 닭한테 먹이면 닭은 예. 모래를 같이 먹기 때문에 예. 그걸 이제 세포벽을 분해돼가지고 안에 성분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아. 광량만 조수지라고 있어요. 예, 온천 쪽에, 온천에. 예, 예. 거기 가게 되면 조수지에 있는데 거기 이제 미역이나 다시마를 자라야 되겠는데 오히려 이 곱슬 염주말이라고 하는 그 해조류가 있는데 네. 사람은 먹지 못하지만 왕성하게 자랍니다. 그걸 채취에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이제 닭한테 먹이고 돼지한테 다 먹여요. 그러면 비타민류도 많고 왜냐하면 무기염류도 충분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계란을, 연구하신 분이라 네, 계란을 전문 용어가 많이 나와요. 계란 있잖아요. 계란을 딱 처음에 먹일 때는 계란 닭 잘 안 먹어요. 왜냐하면 네. 일반 사료 먹던 건데 이상한 걸 먹이니까 처음에는 안 먹잖아요. 그냥 쫄쫄 굶게 나요. 그래 배고프니까. 네. 그리고 나서도 처음에는 뭐 0.5% 뭐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늘려요. 네. 그래가지고 최소한 5%까지 먹이면 일주일 만에 계란의 네. 노란자위가 네. 진짜 완전히 그 카르티노이드라고 하는 그 카르티노이드라는 그 성분이 네. 한마디로 우리 홍당무라든가 비타민 네. A 전구물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그게 많아지니까 계란 노란자위가 진짜 막 새빨간 정도인데요. 네. 근데 북한은 왜 이게 영위하냐면 김부자를 위해서라면 예. 내가 만약 이건 뭔가 많이 듭니다 하면 그날로 제가 예. 감옥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관계 없어요. 그래서 사람 수도 한 걸 예. 40명이 이제 동원돼가지고 그걸 예. 세척하거든요. 막 예. 이렇게 지금 북한은 그렇게 가능한데 대한민국은 아무리 부자라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한 달에 4천 원이면 좀 비싸게. 네, 근데 최소한 계산해 보니까 예. 아무리 말씀하시는 건 그래도 최소한 남은 2천부터 3천 사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말은 하더라고요. 예. 근데 어떻든 이렇게 북한은 예, 제가 했던 연구는 그런 연구들을 했고 예. 각종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아~ 그래서 그 연구한 정말 이 연구에 대한 거는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예. 너무 안 되기 때문에 오, 안타깝네요. 과학기술 통보 시작도 있어요. 예. 외국 자료 가지다가 하는 예, 그래서 김정일한테도 지금 김정은한테도 예. 지금 다른 나라에서는 장수를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계속 올라가는 그런 거기는 외국 나갔던 외교관들이 들어와서 이제 오악다 알잖아요. 네. 각 나라에서 좋다는 걸 잘 받아들이다가 계속 올려보내는 거고 네. 마지막 파실은 도안 및 사진실이에요. 올라가는 제품들을 멋있게 깔끔하게 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북한의 명성 특수시장 특수신용도 알아요. 명성 특수 들어봤어요. 사이팔이라고 네. 거기에는 손 이제 김정은이 먹는 탕가리를 만드는 공장인데 그 공장 나온 제품은 진짜 대한민국 제품 못지않게 무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가는 큰일 나죠. 그래서 동아시아 사람들이 그걸 해요. 예. 미술대학 졸업한 친구들이 와서 하는 거고 예. 그리고 사진실도 제품 만들어지면 사진 잘 찍어가지고 그 예. 자료를 먼저 올려보내면 탁 네. 보고 아 이게 좋네 네. 한번 맛봐야 되겠다 보내봐라 아. 하면 또 그 사진실도 있어요. 이렇게 예, 연구소가 정말 충분하게 이제 예. 지금 김정은의 건강을 위한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이제 기관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또 당했던 것이 네. 한창 또 이제 고한행군 씨 겪으면서 네. 그때는 외화부리가 또 인기였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주황당 38호 24호기에서 한 1년 좀 못되게 네. 예, 근무를 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데 평양의 그 전철에 전우역전이라고 하는 거기 이제 9층짜리 건물이 네. 본부였고 네. 그 평양시와 각 지방의 외화상점과 외화식당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제가 수출원천처라고 하는 네. 예, 거기서 제품들을 만들어서 외화를 해가지고 그 네. 외화를 본 것을 김정일 지금은 예. 그 김정은의 예. 예, 주머니에 외화를 예. 마련해주는 장자금 마련 충성자금 예, 그 부서죠. 예. 거기서 한 1년 좀 못되게 예, 또 일했댔는데 그때도 보게 됐네요. 고위층이라지만 제일 바보 같은 삶을 사셨네요. 맞습니다. 네. 죄송해요. 지금 보면요 제가 어디 가서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고위층들이 제일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거죠. 제가 지금 요즘에 어디 가서도 누가 네. 물어보면 대학 할 때 북한 있을 때는 떳떳했잖아요. 종합대학 했는데 지금은 네. 김일성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고 말이 좀 창피하거든요. 네. 그리고 연구소 이야기를 오늘 지금 방송하니까 지금 억지로 하는데 사실은 네. 근데 실제는 남들이 요가제 뒤에서는 초놈이
나쁜 놈들을 오래 살게 하는 이유가 됐다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근데 그때는 모르니까 또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었고, 지금은 그때를 이제 회의하시면서 네. 이렇게 그 북한에 대한 잘못된 점들을 많이 방송해주고 계시잖아요. 그 가슴 아픈 일이 하나 또 있습니다. 네. 제가 연구소에 있을 때, 저희들은 연구소 들어가면 서약서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진행되는 모든 연구 과정 내용들을 비밀 누설하지 않겠다는 네. 서약서를 받아내는데 네. 그 서약서 받아낼 때 지장 찍고 나면 저희들은 다른 연구소보다도 월급이 한 30% 이상 되는 그런 돈을 주는데 그 돈이 이름이 뭐냐면 호의 가혹금이었어요. 호의 가혹금. 그러니까 호의 가혹금은 김부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서 그다음에 그들이 관련된 연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비밀을 담보한다는 그 이유로 주는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돈을 월급 많이 탄시면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혹금 받았는데 근데 저희 같이 있던 연구실에 한 그 연구사 이름은 유중삼이라고 평양의학대 교수 하시다가 저희 연구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임상검토과에서 이제 임상검토를 많이 하던 분인데 한 번은 그분이 자기 하는 연구에 관련된 내용을 평양의학대학에는 친구 교수들한테 말한 거예요. 실수로 술 마시고 근데 그 말 듣는 중에 한 분이 그걸 이제 보위부에 보고를 했고 그 유중삼 그 박사가 결국 보입에 끌려가가지고 한 3개월을 이제 조사받고 나서는 온 가족이 없어졌어요. 정치범 순서 끌려갔지. 어머. 그때 끌려갈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됐어요. 부장에게 뭐라고 그걸 말했다고 그렇게 참. 근데 그 내용 미리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주민들이 북한의 김정은이 뭘 먹는지 오죽했으면 전 웃기는 게 있었어요. 과연의문식에 저희가 그 당시에 제가 연구소에 있었는데 노래가 나오는 게 간밤에도 뭐 인민들의 행복을 그 노래 있잖아요. 제기밥, 제기밥을 못 먹고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 맨날 그랬어요. 쪽짜리 제기밥. 드시는 차디찬 제기밥 맞아요.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지금 자기네 불로장 생각했다고 연구원까지 차려놓고 지금 이 짓을 한 거잖아요. 그때 있잖아요. 그 노래 나올 때 속을 너무 웃었어요. 와, 지금 드시는 거는 그거 아닌데 왜 저렇게 거짓말하지? 근데 이걸 말했다 큰일 나니까 말도 못하고. 나 진짜 기가 막히네요. 그런 일도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북한은 이렇게 정말 북한의 고위층들과 일반 주민들의 삶은 하늘과 땅 차이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라 하는 거는 사실은 불공평하고 오직 그 고위층들만을 위한 일반 서민들한테는 정말 지배자만이 살 수 있는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래서 항상 말씀하고 싶은 거는 이렇게 좋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냐 이런 말을 맞습니다. 하고 싶은 거죠. 정말 너무 귀한 얘기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에 와서 가장 많이 느낀 거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느낀 게요. 진짜 자유민주주의, 자유가 있는 땅이야말로 그렇죠. 평등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고 살면은 그건 내 평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남이 나보다 더 많이 노력했는데 잘 산다고 해서 내가 남보다 못 산다고 해서 이거 불평등하다. 그건 조금 조심스러운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한 만큼 느끼고 번 걸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사는 게 정말 최고이고 이 땅이야말로 평등하다. 저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 자본주의를 욕했던 북한은 지금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계급에 계급을 낳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부류층은 자기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연구원까지 차려놓고 그 밑에서 기생충처럼 사는 1%의 기득권들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주민들은 땅에서 굶어서 죽어나가는 이 현실이 북한의 현실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항상 한국에 온 우리 탈북자들은 정말 지옥에서 천국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달겠습니다. 예. 예, 오늘 이렇게 정말 시간만 남으면 그냥 편안하게 하나하나 다 듣고 싶은데 나중에 또 시간 되시면 한번 좀 더 나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해피진검다리 우리 김형수 선생님께서 운영하시는 유튜브인데요. 거기에 또 이렇게 구독하시고 그 방송을 보시다 보면 정말 수준 높은 많은 영상을 올리긴 올리겠습니다. 예, 많이 올려주시고요. 거기에서 일반인이 몰랐던 북한 내부의 얘기를 좀 더 많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 시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